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요동치고 저희의 삶을 뒤흔들 때가 많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저희의 산성과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저희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안정감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저희가 기억하며 또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저희의 삶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6편과 57편입니다. 시편 56편과 57편을 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봤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노래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나 예상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조금은 변화되고 또 조정되는 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편 속에서 탄식시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러한 탄식시는 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예외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이런 노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는 가운데 시편의 주도적인 분위기와 흐름이 오히려 이 탄식시로 뒤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예외적이고 특별하게 겪는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에 불려지는 노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항상적이고도 일상적인 삶의 고백과 또한 우리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닌가 하는 것을 조금은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속해 살고 있는 이 삶이 중립적이거나 그저 평안한 상태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갈등과 충돌을 빚어내는 정치적인 맞부딪힘이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그 통치를 실현하고 누리기 위해 씨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통치와 충돌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극심한 위기와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직면해야 할 진실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부주의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또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과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의하고 또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온전한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각오해야 하고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 사모하고 또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것을 예상할 뿐만 아니라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 탄식 속에서 오늘 이 두 시편이 시를 시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6편과 57편은 동일한 고백으로 동일한 호소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 또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의존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또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얼마나 생생하게 울려 퍼지셨습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이 없이는 제가 하루도 한순간도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절실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고도 그럭저럭 제가 견디고 살만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벗어나 있는 삶의 자리에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를 지은 것으로 표제 속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이 절박한 부르짖음을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지며 살 수밖에 없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표제 속에서 56절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그리고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지었던 시, 그와 같은 상황들이 배경이 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게 된 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시도가 종일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압제하는 무리들이 그를 종일토록 치며 그를 삼키려고 그를 노리고 그의 삶의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원수가 종일토록 자신을 삼키려고 하고 자신을 교만하게 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던 그 날에 주님을 의지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어떤 대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주제를 교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날에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서 그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6편과 57편에는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 이 56절의 중요한 후렴구가 바로 이 4절과 11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두렵게 더 이상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중요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그가 경험한 두려움의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어서 그가 이렇게 약간은 허세를 부릴 수 있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아.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짓게 된 시기로 표제 속에 등장하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그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가 골리앗을 잡음으로 골리앗을 이김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오히려 그 나라의 승리를 안겨줬던 용사였던 그가 그 나라의 통치자인 사울로부터 위협을 받고 위험에 처하게 되어서 블레셋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는 이 기구한 상황. 그런데 그 피신을 간 블레셋에서도 다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거기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울을 사람들이 능가하는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노래하며 칭송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가 하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신 갔던 그곳에서 또 하나의 위험, 더 심각한 위험을 직면하게 되면서 그가 간신히 그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미친 채 하며 그가 도망 나와 했던 그 절박한 상황. 다윗은 결코 인생들이 만만하다는 경험을 했기에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인간이 얼마나 두려울 수 있는지를 그는 극심하게 경험해 봤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온갖 상황 속에서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무리들의 그 세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피신을 다녀야 하는 절박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담대한 고백에 이르를 수 있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이 담대한 고백을 가능케 한 진리, 그 진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 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을 의지하거나 인생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을 경험하게 될 때, 위협을 또한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남기는 영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위험 또는 위협에 대한 민감성을 상당히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저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앞으로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위험이나 위협을 경험하지 않도록, 또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것을 피하도록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우리의 뇌는 우리가 한번 경험한 위험 또는 위협을 강하게 각인시켜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협 또는 위험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운전을 해 다니다가도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충분히 배제될 수 있던 가능성들이 갑자기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했던 일들, 그래서 그 정도로 민감함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알 수 없는 상황, 그 모든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들이 그런 위협에 대한 민감성 속에서 심각하게 고갈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심리적인 깊은 불안정 속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안정감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위협의 현실적인 배제 가능성의 정도하고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현재 속에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그것들이 충분하게 배제되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우리에게 고려되기 시작할 때 이런 일도 일어날지 몰라, 저런 일도 일어날지 몰라,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해지게 시작하고 우리의 내면에 토네이도와 같은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위협이 또한 남기는 영향 중에 하나는 그 위협을 우리 나름대로 대응하고 맞반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위협이나 위험을 가했던 사람들 또는 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내가 터득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협에 맞반응하는 태도와 방식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인격과 내 삶의 원리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 나도 그렇게 갚아줘야 되겠고, 나도 그런 위협을 가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나도 힘을 더 가져야 되겠고, 나도 더 교묘해져야 되겠고, 나도 그와 같은 술수들을 써야 되겠고, 나도 그런 아픈 말을 한번 적절하게 내뱉어줘야 되겠고, 나도 그냥 호락호락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다 우리가 위험과 위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서 극복되지 못한 문제들이 남기는 파생적인 잘못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씨름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에 지나친 위협에 대한 민감성과 예측성을 높여놓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한 방식대로 내가 맞반응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그러나 다윗은 이 두 가지 길로 가지 않고 제3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위협했던 그 대적들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의 그를 둘러싼 이 요동치는 외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그 위협의 가능성들을 배제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 자신이 자구책을 써서 맞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는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으로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의 원리가 또한 허물어지고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서도 그 위협들로부터 충분하게 벗어나는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사실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반응, 하나는 극단적으로 그 위협 앞에 우리가 움츠러들면서 또는 우리 나름대로 강해진다고 하면서 그 위협과 똑같은 반응들을 우리의 모습 속에 가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결국 위험과 위협의 경험 속에서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러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종일토록 자신의 말을 곡해하며 자신을 치는 그 사악한 생각을 가진 무리들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엿보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다윗의 발자취를 지켜 살펴보되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숨어서 그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악에 대해서 자신이 맞반응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그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그 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야 어찌 안전하리까? 내가 당한 악에 대해서 나도 그 악으로 갚아주리라. 악을 품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께 의뢰함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악과 다른 트랙에 서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악에 맞반응함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들의 악이 내 안전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악에 맞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노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에 대해서 진정으로 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그 악을 당할 때 우리 속에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소되지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리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위협을 피해서 저리 피했고 거기서 또 나에게 찾아드는 위협을 피해서 저리로 피하는데 이리저리 유리하는 나의 이 모습, 이 삶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악을 경험하는 세상, 그의 삶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위협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도 그의 영혼이 망가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그가 아름답게 그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주시리라. 이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결국에는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의 통치가 만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 세상의 흐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네 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인생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인생이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나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 그 사람들은 내게 어찌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담대한 확신이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와 같은 담대함을 주셨고 승리의 확신을 주셨고 또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더욱 헌신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케 하는 상황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망원경은 시간의 믿음은 시간의 망원경과 같습니다. 물리적인 망원경이 멀리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우리 눈앞에 당겨 보여주듯이 믿음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앞에 당겨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그것의 실제성을 오늘 내 지금의 현실 안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 중에서도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그를 둘러싼 온갖 원수와 대적들의 교만하게 치는 것과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 앞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 대적들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었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실족하지 않는 삶,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지키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7편도 동일한 바울의 다윗의 고백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언약궤를 뒤덮고 있는 것, 그룹들의 날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냄과 같이 건져내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새끼를 품은 같이 보호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한 은혜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날개 그늘이 된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다윗은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은밀한 영역,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장소에서 그는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느리쬐는 태양빛을 피하고 그 모든 환난을 그는 피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6편 그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편에 서주시는 분으로 9절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반드시 나의 편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그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피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주신다. 마치 수호천사를 보내시듯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라고 그리고 그를 삼키려고 하는 모든 세력과 비방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구원해내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은 자기의 영혼은 사자들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를 삼키려고 하는 맹수와 같은 사자들 그 시대에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 그러한 비유들을 의미하는 이 사자들 가운데 그가 처해 살고 있지만 또한 그는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지만 그래서 그들 주변에서 그들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처럼 창과 화살로 그리고 날카로운 칼과 같은 혀로 그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의 건물에 비유해 본다고 할 때, 고층 건물이라고 비유해 본다고 할 때, 여러분 홍수가 나고 거센 쓰나미가 몰아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은 몇 층에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점점 높은 고층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현실에서 자신을 요동치게 만드는, 자신의 삶을 휩쓸어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의 눈을 들어 자신의 삶의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영적 저지대에서 영적 고지대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에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7편에서 반복되어지는 후렴구는 바로 이 5절과 11절입니다. 이 두 절에서 다윗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높은 곳에 좌정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 주변에는 이 땅 위의 권력자들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불사르는 자들처럼 자신을 위협하고 있고 자신을 공격해오고 있지만, 자신을 뒤흔들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는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고 거기로부터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위에서 높이 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는데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 사실 이 억울하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행위적으로는 이 엎드러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는 납작 엎드려서 이 위기를 피하고자 그는 숨고 있는데, 결국은 오히려 대적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는 결과를 겪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탄식에 대한 노래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넘어가고 있는데, 7절 이하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거듭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 밖에서는 자신을 요동치게 만드는, 자신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다윗의 마음은, 그의 내면은 더욱 안정되어지고 강건해지고 견고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가장 이른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고 그는 그의 마음으로 자원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 가장 일찍 그 어둠을 깨우치고 다가오는 빛을 밝히는 찬송의 삶을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뒤덮는 그 짙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밝아올 새벽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온 다음에 깨어나리라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새벽, 그러나 이제 곧 밝아올 아침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는 그 어둠이 아직 다 물러가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그러나 반드시 그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마치 태양이 지금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으나 한낮이 되어 정오에 우리 머리 위에 가장 높은 곳에 빛을 발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누구보다 확신하며 그 일을 누구보다 먼저 앞서서 선포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공감해주고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의 저마다의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아침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새벽에 깨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미리 송축하겠습니다. 56편에서 서원했던 것처럼 이 환난의 상황 속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삶을 휩쓸어갈 것처럼 몰아치는 쓰나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점점 영적인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며 그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든든함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더 먼 높은 영적인 지평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은 만민이 문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자들, 불사르는 자들이 만민을 다스리는 것 같고 문나라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기에 그는 모든 만민 중에서 문나라 중에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영혼을 피하게 해주시는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아직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주를 향한 감사와 주를 향한 찬송을 올려드림으로 저들의 삶에도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앞서 선포하는 자가 되리라. 나의 찬송과 나의 감사를 보고 나와 비슷한 시름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감사와 찬송의 자리로 그와 같은 삶으로 나오게 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리라.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런 영적인 야심을 한번 품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우리가 위로받는 삶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삶의 자리로 소망 가운데 이끌어내는 영적 찬양대에 우리가 선봉장이 한번 되어버리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며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요동치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믿음으로 확정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고난 중에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보내어주신다고 그가 믿었던 그 인자와 진리 그것이 결국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뿜어져 나와서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 인자와 진리가 궁극적으로 이 역사 전체와 이 세계 전체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일에 자신이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고 또 그 일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두 시편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안정감, 더 견고한 담대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둘러싸는 위협들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오히려 위협에 대한 민감성과 예상의 가능성만을 더 높여놓아서 우리의 삶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위협과 위험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악에 우리도 함께 물들고 우리도 그 악의 길에 서버려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삶에 우리가 치닫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진리의 자리에서 실족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피난처 되시는 그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그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미리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며 우리가 새벽을 깨우듯이 그 어둠 가운데서 다가올 환한 찬란한 햇살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우리의 육의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거기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이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그 피난처 가운데 얻는 위로와 안식을 가지고 견고한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숱한 고난과 위험이 있었던 것을 주님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위험들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가 당하는 그 악을 동일한 악으로 갚겠다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겠다고 그가 나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의 영혼과 내면은 더욱 견고하여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주를 의뢰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앞에 남겨놓은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과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예표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을 가신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누구보다 의로우신 분이셨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분이셨으나 오히려 그분은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의 위협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던 것을 주님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둘러싼 우리를 요동케 하는 삶의 상황과 여건과 위협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들을 극복하며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사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지만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주를 의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이 억울함과 곤고함을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헤아려 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시원해 주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분노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악에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악을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상황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밝게 깨어서 새벽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니 오히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각성하며 깨어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하늘의 위로로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